네, 이데일리 TV부터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RFHIC, 그리고 네오 이뮨텍, 대한항공, 하나투어, SM라이프 디자인, 극동유화, 실리콘웍스를 담았는데요. 한국경제TV로 가보겠습니다. 한국경제TV도 역시나 오늘 첫 상장을 한 네오 이뮨텍 담았습니다. 진에어 있고요. 미나리 관련주 SM라이프 디자인 역시나 선정을 했네요. 자, LG전자 있고요. 실리콘웍스, 대성창투, 갤럭시아 머니트리, 비트컴퓨터까지 담았습니다. 매일경제TV, 네오 이뮨텍, 이뮨텍, 실리콘웍스, 진에어, 극동유화, LG화학, SK이노베이션, SM라이프 디자인, 진바이오텍까지 선정을 했고요. MTN입니다. 극동유화, 네오 이뮨텍, 대성창투, 한진칼, 한미반도체, LG화학, SK이노베이션, 실리콘웍스까지 담았네요. 네, 오늘 뭐 특징주들 보니까요. 여러 가지 역시나 또 이슈 있는 개별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뭐 시장이 아무래도 뭐 이렇게 강한 상승이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지금 선에서 횡보하고 있다라고 보니까 나름대로 이슈가 있거나 테마가 있는 쪽에 대해서 조금 쏠림 현상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결국 개별 종목 장세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금 뭐 시장을 상황이라 할까요? 이런 걸 좀 엿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세 가지 종목을 꼽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일단 하나투어부터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투어는 대표적인 여행 관련주죠. 근데 하나투어와 노란풍선, 참 좋은 여행, 저는 이 세 가지를 좀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어요. 이게 각기 다릅니다. 우리가 저 같은 경우도 재작년에 여행을 갔을 때 여행사를 이용하지는 않았고요. 단지 이제 항공권이나 호텔권만 여행사를 이용을 했지만 나머지 이제 개별 여행을 선호하는 게 이제 지금 트렌드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언어에 대한 장벽에 대한 어떤 두려움 없고 요즘 다 어플들이 좋기 때문에 쉽게 가는데 이제는 우리가 여행을 가는 데 있어서 초기 여행 모습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자유여행을 가기에는 조금 깨림직하죠. 아무래도 조금 여행사들이 검증된 지역과 검증된 식당들, 검증된 호텔들을 해주는 것들을 뭐 다소 불편한 감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 나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행의 모습은 단체 여행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이제 미뤄 짐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때 무조건 여행 간다, 여행주가 다 간다가 아니라 그러면 단체 여행을 가는 쪽을 가야 되는데 제가 노란 풍선을 말씀드렸는데 노란 풍선이 올라와요. 노란 풍선은 이런 거 제가 말씀드린 호텔과 비행기를 중개해 주는 쪽이에요. 근데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여객들을 모집해서 아웃바운드 그 사람들을 끌고 나가는 쪽이에요. 패키지 쪽이 많다고 그렇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이제 코로나19 이전만 하더라도 하나투어가 지고 노란풍선이 떴다라면 이제는 노란풍선도 언젠가 뜨겠습니다만 당장 이득을 볼 수 있는 쪽은 하나투어 쪽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렇게 되는 상태에서 참 좋은 여행 같은 경우 앞서 앵커 브리핑에서도 적자를 지금 어렵게 견뎌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투어는 분기당 한 300억씩 적자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좋은 여행은 드라마틱하게 코로나19 전에 약 100억대 건물을 팔았어요. 그래서 현찰이 100억이 있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대표이사가 작년에 공언을 했죠. 가장 먼저 여행에 대한 예약 포문을 열었던 게 참 좋은 여행이고요.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10만 원짜리 예약금을 받고 포문을 열으면서 그때 이제 언론에 나왔던 게 하나투어를 따라잡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주식하시면서 그런 기사들 꼼꼼히 잘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저는 하나투어와 참 좋은 여행 간의 어떤 싸움. 뭐 싸움 구경이 제일 좋다라고 하는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쪽 잘 가는 쪽만 찍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참 좋은 여행과 하나투어의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그런 모습들이 주식 투자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재밌는 올해가 되지 않을까 좀 감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근데 지금 하나투어 말씀해 주셨는데 모드투어도 좀 비슷한 흐름이잖아요. 모드투어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하나투어보다 이동주기 때문에 물론 주식은 많습니다. 주식은 많은데 모드투어 같은 경우는 포트폴리오상 인바운드, 그러니까 좀 오객해서 들어오는 쪽들이 좀 강했다라면 하나투어는 아웃바운드 나가는 쪽이 좀 강했거든요. 그리고 모드투어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하나투어, 참 좋은 여행, 노란풍선의 어떤 이 삼각구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메커니즘 잘 이용하시고요. 꼭 모두 투어를 안 사겠다라고 하시면 하나 투어 대신해서 모두 투어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도 이 시장 업황에서 1등주를 일단은 보시는 게 낫다라는 그렇죠. 의견이신 것 같고 예. 그리고 여행의 흐름이 조금 다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좋은 여행 노랑풍선 그리고 하나 투어의 그 구조를 함께 좀 지켜보시라 예. 이 말씀이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 투어 알아봤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은요? 진에어인데요. 어차피 같은 여행주인데 예. 지금 오늘 항공주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일단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진에어 같은 경우가 가장 그 만약에 LCC 그러니까 중저가 항공사들이 현재 지금 가장 큰 타격을 보고 있는데 이게 또 기저 효과라고 그래서 여행이 개선이 된다라면 가장 빠르게 비용이 그렇게 많이 부과가 되지 않기 때문에 동남아라든지 일본 노선, 중국 노선들이 개시가 된다라면 상당히 빠른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항공이라는 게 웃긴 게 제주도를 가나 오사카를 가나 비행기에서 항공료가 들어가는 건 거의 비슷해요. 근데 요금이 한 3배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이렇게 지금 이제 국내선만 제주 노선만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걸 이제 일본 쪽으로나 중국의 뭐 상해라든지 칭다오라든지 이런 가까운 쪽에 이제 가게 되면 요금이 두세 배로 올라가 버리니까 여기서 얻는 수익 개선 속도가 가파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한 가지 딱 걸리는 것이 있다라면 현재 유가의 급등입니다. 유가가 급등하다 보니까 항공유가 현재 지금 또 만만치가 않거든요. 따라서 지금 현재 당장만 놓고 보면 여행사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것은 항공사들입니다. 예. 항공사들이 가장 어렵고 또 항공사들이 지금 현재 비행기를 억지로라도 띄우는 이유가 특히 아시아나항공 여러분들이 A380이라는 가장 큰 비행기를 띄우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조종사들의 면허 갱신 때문에 그래요. 일정 기간 동안 이게 운행을 해야 그 면허증이 유지가 그러네요. 되거든요.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빈 비행기라도 띄워줘야 돼요. 이게 과거에는 시뮬레이션이라고 해서 태국이라든지 중국 가서 이런 것들을 했는데 그런 걸 못하다 보니까 억지로라도 비행기를 띄워야 되는 아이러니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비용은 계속해서 나가는 거죠. 이런 구조를 아신다면 이런 것들이 나중에 없어지게 된다면 가장 드라마틱하게 우리가 개선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항공사들이다. 이런 부분들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진에어를 꼽아주셨고 진에어 같은 경우 어제 이런 기사도 떴네요. 이제 버스카드 충전해서 비행기를 탈 수 있다네요. 네, 팀원이 예. 충전으로요. 예. 예, 네,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기에서 다방면으로 좀 새롭게 탈출을 시도한다고 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예.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도 한번 보셔야 돼요. 제가 이제 문득 드는 생각입니다만 우리가 이제 종이화폐는 이제 시장에 사라지겠죠. 예. 그렇다고 해서 암호화폐가 쓰인다라기보다는 전자지갑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될 테니까 지금 현재 뭐 여러분들 항공권도 종이 발권 안 하고 외부로 다 이제 처리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시대가 이제 도래하고 있다. 시대 흐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항공권 결제가 더욱더 편리해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이 내용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에어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종목 넘어가 볼게요. 대성 창투입니다. 오늘 어제 오늘 급등한 이후에 지금 주가가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IPO 관련해서 그럼 어떤 기업을 투자해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인데 IPO에서 가장 그 지금 현재 대성 창투 같은 경우 이게 나오는 게 크래프톤, 그러니까 게임 업체인 크래프톤의 해외 상장 이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대성 창투가 올라오고 있죠. 창투사 같은 경우 현재 지금 뭐 크래프톤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지금 현재 뭐 지분들 원래 그 기업들이 신생일 때 아무도 투자 안 할 때 창투사 역할이라는 게 그러죠. 그 지분을 취득했다가 IPO 때 엑시트하고 나오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하반기 때 대규모 IPO들이 또 되고 있으니까 창투사들이 동반해서 상승하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급등을 하다 보니까 조금 애물 출회가 지금 좀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예. 추격 매수는 조금 어렵긴 합니다만 우리가 한 가지 아이디어로서 창투사 같은 경우 단순하게 창투사가 저기 암호화폐라든지 뭐 이런 쪽에 관련이 있다라기보다는 IPO와 관련해서 창투사들이 움직이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관심 있게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성 창투 같은 경우는 창투사 관련주 중에서 전반적으로 어제 급등 흐름을 다 나타냈다가 나머지들은 조금 조정받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대성 창투 같은 경우 윗꼬리를 달고 있지만 그래도 오늘장에서 6% 넘는 급등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같이 좀 참고해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예. 차트 모양을 보면
보면 윗꼬리를 달면서 대량 거래가 터지고 있기 때문에 요 모양만 보면 일단은 좀 매도 사인이다라는 것들. 매도 사인이다. 일단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윗꼬리를 달고 있다라는 것은 매물이 위에 쌓이고 있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제가 추격 매수는 자제하십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창투사에 대한 종합적인 관심 단기적으로나 중장기적으로나 우리가 한번 이제는 워낙 성장주냐 가치주냐 이런 논쟁도 중요합니다만 이런 틈새 시장에 있어서 시대가 바뀌고 현재 내일 이제 모레죠. 모레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상장이 되고 또 하반기 대어들이 또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창투사들에 대한 관심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국내 IPO도 그렇지만요. 또 해외 IPO까지도 다방면으로 좀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좀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예. 우리가 이제 그 쿠팡이 열었던 게 뭐냐면 그 전만 하더라도 해외 시장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었죠. 그리고 우리가 스포츠 시대도 좀 그랬고요. 예. 체격도 안 맞고 하는데 박세리 선수가 그걸 깼죠. 그래서 박세리 키즈들이 많이 가서 지금 미국계 스포츠를 장악하고 있는 것처럼 저는 쿠팡을 박세리 선수랑 비유하고 싶어요. 쿠팡이 일단 해냈기 때문에 쿠팡 이후에 많은 기업들이 가서 미국 시장을 좀 두드리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해외 투자에 있어서도 개인 투자자분들도 선뜻 좀 발을 내딛기 쉽지 않으셨다면 네. 지금부터는 또 관심도 많이 늘어나셨으니까 그렇죠. 네, 더욱더 투자도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알겠습니다. 뭐 이번에 카카오뱅크도 좀 남아있고요. IPO 시장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많이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런 의미에서 대성창투까지 또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